비전이 뭐지? 내가 여기 가서 얼마나 더 재밌게 성장할 수 있지? 그리고 내가 가서 얼마나 나랑 함께 합이 잘 맞는 사람들이 같이 있지? 이런 걸로 거의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초반 커리어가 약간 팔랑귀였어요. 친구가 가자 그러면 가고. 근데 뭐 저는 그 결정에 후회란 적 한 번도 없었고요. 그게 물론 저 스스로의 긍정 해석 또 멘탈 덕분이었을 수 있는데 약간의 자신감도 있었어요. 내가 어딜 가든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어쨌든 처음 그래서 간 거는 스타트업 간 거는 제 AC2 아까 얘기했던 그 멘토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리고 대학원 동기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간 거고.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도 그냥 저를 보고 뽑아줬어요. 왜냐면 면접 점수가 그때 그 바닥이었는데. 근데 얘는 잘할 것 같아. 추천 강력하게 해서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저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반전이 됐어요. 저한테 면접도 안 주려고 그런 사람이 제가 가도 너무 잘해가지고 솔직히 뭐 지금 그냥 뻔뻔히 얘기를 하면 잘해서 평가 완전 반전되고 약간 하이 퍼포먼스 팀으로 약간 옮겨가고 그랬는데 거기 도메인이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광고 도메인이라는 게 그냥 도메인의 지식과 경험은 마음에 드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데는 무슨 영향이 있지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세상을 좋게 만드는 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회사가 그런 교육 비전 갖고 있는 코딩 교육 회사였어요. 앨리스라는 존재 아실 수도 있나? 요즘 그 B2B가 정부 지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잘 나가고 꽤 1위 회사인데 그 당시에만 해도 막 5명 이랬어요 회사. 저는 그 형이 저의 뭘 믿고 데려간지 모르겠는데 면접도 안 봤어요. 그냥 얘기만 하고 너 우리 회사 올래? 해가지고 그냥 가버렸거든요. 저도 3일 만에 결정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심지어 월급 깎아서 갔거든요. 스톡옵션 받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제 커리어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웹 프로그래밍 더 제대로 배우고 모던한 거, 리액트 같은 거 많이 배우고 거기 가서 사람들 매니징도 해보고 진짜 사실 개발 연차랑 갖다 좀 겨우 2년차였는데 많이 매니저를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스타트업은 약간 압축 성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게 저에게 좀 컸던 거 같고 거기서 근데 제가 좀 큰 병을 알았거든요. 결혼 직후에 갑상선 항진증인데 어찌 보면 뭐 흔한 병일 수도 있는데 그게 신진대사가 너무 활발해져서 땀이 쭉쭉 나고 뭘 해도 지치고 살 계속 빠지고 이런 병이에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간지러움증이었는데 밤에 금요일 잠을 못 잤어요. 약을 먹는데 약을 먹으면 간이 생겨서 세 명이다. 북쪽에 쪽으로 진로를 가신 분이 한 명 더 있어요. 한 명 더 있어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그 변호사나 아니 법조계 쪽에서 또 뭔가 카이스나 서울대 뭐 이과 계열 쪽에 이공 계열 쪽에 사람들이 공부하던 사람들이 법조계로 넘어와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많더라고. 제가 로스쿨에 갔을 때는 제가 서울대학교 법정문원을 갔는데 정원이 한 150명 정도 되었다. 그 중에서 이공계 출신이 있고 베이스를 가진 사람이 보통 한 10명 정도? 그 정도 비율? 그 정도면 사실 적지는 않지 않나 싶은데요. 전체 전공 비율을 생각하면 저도 로스쿨 동기 120명 중에 이공계 베이스는 뭐 10명 내외? 옛날보다 조금 늘긴 늘었어요. 사업시험 때보다는 조금 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학교 그 03학번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4명이고 제가 그때 봤을 때 그 04학번, 05학번 그렇게 밑으로 내려갔을 때도 한 학년당 몇 명씩은 꾸준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동기들 있는 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지금은 예상을 못하지만 어느새 변호사가 돼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학문이 다 이게 특성이 순수 학문 특성인 게 있고 좀 응용 학문이 특성이 있는 게 있는데 법학은 학문으로 치면 완전히 응용 학문의 끝인 그런 거서 다른 거 한 사람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기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로스쿨 생긴 거부터 하고 이제 다른 여러 전공들이 배운 사람들을 이제 변호사로 만드는 그런 취지가 있어요. 공부한 사람이 공대가 너무 맛있었어. 그
그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면 약간 저는 학교 다니면서 쌤들이 법 쪽에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네. 연구 관련된 이야기는 듣고 네. 법과 사회 있잖아. 법과 사회. 나 안 들었죠. 약간 푸시를 그쪽으로 계속 연구하는 쪽으로 갔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네. 뭐 취지상 학교 취지상 그럴 수밖에 없죠. 얘를 꺾으려면 약간 동기가 어떻게 있으셨는지 계속해서 연구 쪽으로 안 가시고 같은 왜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전향을 하게 됐는지 그게 궁금하시거든요. 투입이랄까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부터 생각이 없진 않았거든요. 아까도 강의할 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이 없진 않았고 근데 여기 와서는 뭐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뭐 잘 지내다가 그 이제 대학교를 서울대를 갔는데 이제 1학년 때는 좀 워낙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많으니까 여유가 없었고 이제 2학년 시작하면서부터 여유가 있으니까 법대 과목을 좀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한 세 학기 정도 한 6과목 정도 들어보니까 좀 해보고 싶다 해볼만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휴학을 하고 시험을 치기 시작한 것 그때부터 그 통계는 너무 어렵다 그것도 좀 없진 않았던 것 같고 네. 통계과거든요 제 학부가 저는 원래 고등학교 있을 때나 아니면 이제 대학교는 카이스트를 갔는데 카이스트 다닐 때에도 이제 원래 이쪽에 뭐 특별한 관심이나 그런 게 있진 않았어요. 그러는데 이제 카이스트는 이제 진학을 하면은 그 무학과로 진학을 해서 1학년 때는 이제 전 공통 과목 다 쭉 듣고 그 다음에 2학년 올라가면서 과를 선택을 하는데 전자과 과목을 들었는데 전자과 그냥 하는데 뭔가 막 엄청 재밌거나 막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뭐 수업이니까 듣는데 그거 외에도 막 이것저것 막 다른 교양 과목도 듣고 들어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들었던 수업 중에 그 교양 과목 중에 저는 그 지적 재산권과 경제 개발이라는 특강이 열린 걸 들었었어요. 그게 그 교수님이 원래 카이스트 교수님이 아니시고 옥스퍼드 교수님 옥스퍼드에서 강의하신 이용식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그분도 이제 그 뭐 외국 변호사시고 이제 한국에서 한미 FTA 체결할 때 뭐 실무하셨던 분이 카이스트는 한 학기 잠깐 여신 과목인데 그걸 들으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 뭐 협상 참여했던 얘기도 하시고 뭐 외국 로스쿨 이야기도 하시고 그런 이야기 듣는 게 재밌었고 마침 그런 때 한국에 로스쿨이 생겨가지고 또 로스쿨 준비는 이제 사법시험 준비는 이제 뭐 휴학하고 뭐 학원 끊고 강의 듣고 공부 막 책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되는데 로스쿨 입시 준비는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학점이랑 그 다음에 뭐 영어 점수 그 다음에 리트 시험 근데 리트 시험도 이게 지식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언어 능력, 논리 능력 이런 거 측정하는 거 가지고 별 준비할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어떻게든 하다 보니까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가게 됐다. 그래서 굉장히 좀 뭔가 그 그냥 한 길로 쭉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공계 분들이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법학 쪽 뭐라고 할까 직업이 변리사인 것 같아요. 아마 학부에 진학하게 되시면 주변에 변리사 같은 거를 공부하고 이런 분들도 아마 생기게 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카이스트 전자공학부로 나왔는데 그때 특별히 막 하고 싶은 일이 없었어요. 크게 막 뭘 하고 싶다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은 뭔가 먹고 살아야 될 텐데 뭘 하면 좋을까 해서 대학 재학할 때 저는 변리사 공부를 했어요. 석사를 안 했죠. 논문을 쓰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연구는 그래도 괜찮은데 논문이 너무 싫어서 그래서 변리사 공부를 해서 변리사의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특허에 관련된 일을 해요. 특허 출원을 어떻게 하고 이제 이걸 어떻게 등록을 받아서 어떻게 권리화할까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특허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법 쪽에 걸쳐져 있다 보니까 좀 더 변호사로서 좀 더 많은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지금도 변호사로서 저는 일을 하고 있지만 다 이공계 쪽 일을 해요. 사실 다 특허 기술 관련 뭐 반도체 특허 특히 저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무선 통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길을 막 트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공계 지식을 가지고 제 전문성을 더 살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전 또 궁금한 게, 네. 요즘 MG 하면은 워라벨이 중요하잖아요. 네. 자, 방금 발표할 때도 좀 들었고, 이 정말 빡세다라고 하시길래,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빡세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돈 잘 버는 사람, 빡세게 하면은 또 돈 잘 벌 거고, 빡세게 안 하면 돈도 적게 벌 건데, 이 대체적으로 업무 강도가 어떤지가 어떤 겁니다. 대체적인 환상한 그런 하나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라는 게 있을까 싶긴 한데, 글쎄요. 근데 진짜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야근을 많이 하는 직업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하는 일들이 다 데드라인이 있는 일이고, 또 누군가를 대리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근을 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사무실도 있더라고요. 뭐,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뭐, 최근에 이제, 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이 뭐 이제 강화되면서 이제 뭐 주 52시간 이렇게 해서 뭐 대기업들이나 그런 데에는 그런 게 많이 개선됐지만 법적으로는 좀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네. 그건 그렇습니다. 이제 법원도 옛날에 되게 경고에 시달리는 업종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 좀 옛날보다는 조금 나아졌어요. 조금 전체적으로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중에 개개별로 보다 보면 여전히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작년에 뭐 주 4시간을 했으나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집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한 새벽 4시까지 일하고 뭐 그렇긴 한데 물론 저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전에는 법원이 좀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는 분이었다면 확실히 좀 나아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근데 그게 꼭 그 업무상으로 편해지는 게 꼭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인제 뜻에 아닌가죠. 근데 이게 그게 왜냐하면 판사 수는 정해져 있는데 이게 사건 수는 밀려 들어오고 그거를 빨리 해결 안 해주면 결국 이제 소송이 늦어지면은 소송 당사자들이 힘들어하는 거니까. 잘 들려. 어? 훌륭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냥 좀 늘려주면 좋겠어요. 그냥 좀 많이 늘려서 야근 안 하고 그냥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돼요. 사내 변호사가 되시면 주 52시간을 지켜줘서 우리 나이도 세트를 할 수 있습니다. 10몇 년 정도는 걸리는 거라서 천천히 잘 생각해보고 더 중요한 건 부모님하고도 많이 소통해야 돼요. 네. 아마 생각하시는 것들이 또 좀 있을 거예요. 네. 우리가 보는 거랑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잘 얘기하고 저한테는 저한테 하고 갈 거예요. 잘 고려했던 거는 그런 네. 선배님들도 처음에 컴공과 하셨는데 어쨌든 네. 경제 쪽으로 아, 가시고 네. 선배도 수학 좋아하셨는데 네. 네. 의대 쪽으로 가신 음악 쪽으로 가신 그런 전환점이 아 그냥 그 살다 보면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하다 보면 그 아까 성규는 뭐 콜링이라고 하던데 영화에서는 그 기회가 와요. 그 저 같은 경우는 기회가 뭐였냐면은 우연한 기회에 그 채용 공고 같은 거 전 당연히 이제 졸업 대학원 하다가 졸업할 때쯤 그 박사를 갈 때쯤 아 이건 박사를 가기보다는 그냥 취직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열심히 그 채용 원서를 쓰고 있었는데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게 그 한국거래에서 채용 공고를 보게 됐어요.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되게 일단 IT적으로도 뭔가
챌린지한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거래소를 하다 보면은 결국 빠른 시간 안에 여러 수백만 건의 체계를 받아가지고 그 거래를 만들어내는 어떤 기술적인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IT를 배운 사람이 가서도 할 일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였고, 그 두 번째는 사실 그런 금융공기업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도 계속 컴퓨터 공학을 하고 있었지만 그 대학교 때 투자를 하는 애들이 옆에 몇 명 있었거든요. 주식을 하는 상춘이라던가 뭐 물론 그 다 돈을 꼴고 있었지만 그 되게 약간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 이런 그 주식 뭐라고 하지? 그런 관련 이 주식은 대체 사람들이 왜 만드는 거고 이 주식을 왜 사고 팔고 이게 왜 돈이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 가지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주식이라는 것도 다들 이 법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법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회사 와서는 법을 이런 걸 다루게 되는데 그게 약간 수학이랑 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약간 그 기본이 되는 이게 빌딩 블록이 있고 그걸 이렇게 쌓고 쌓아가지고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렘마를 만들고 그걸 띠오리엠을 만들고 이게 약간 그 구조가 되게 비슷하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해볼만 하겠다라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제가 한국거래소를 두 번 지원했거든요. 그 대학원 그 가기 직전에도 한 번 지원했었고 대학원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떨어지고 이제 두 번째 해서 붙었는데 사실 지금 들어가서는 또 제가 한국거래소 들어가면 하게 될 거라고 기대했던 일과 또 약간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뭐 나름 뭐 그때 제가 느낀 점이 확실히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느낀 게, 거래소에서도 사실 결국 면접을 보면서 사람들을 뽑을 때 그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저희 때 유행했던 그 질문은 블록체인이었어요. 그때 이제 막 블록체인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어떤 기술적인 설명을 잘 못했는데 면접 자리에서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궁금해가지고 블록체인 실제로 짜본다던가 이런 걸 해봐가지고 대답을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익혔던 IT 그런 지식들이 이 회사에 와서 아주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지금 그 프로젝트 매니징 일을 하면서 러시아 개발자들을 맞고 쪼아서 베트남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할 때도 IT적 지식, 제가 실제로 개발해봤던 경험이랑 이게 이렇게 동작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얘기하는 거랑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랑은 러시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니까 그런 것들이 참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를 저도 이걸 체계적으로 준비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 우연에 의한 기회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 물론 이렇게 딱 정해져 놓고 아예 어릴 때부터 내 가야 될 방향을 딱 정해 놓고 거기를 향해서 매진하는 것도 사실 매력적인 일이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제로 회사들 중에 우리처럼 높은 수준의 이학 공학적이나 또는 과학적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을 원하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냥 학계가 아니더라도 학계나 단순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쓰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이런 거 학업을 열심히 하면서 그런 기회들을 찾아다니다 보면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안타까웠던 게 대학교 때 저도 이제 전산과 동기들이 있을 거잖아요. 동기들이랑 얘기해보면 다 똑같아요. 나는 대학원 가야지 그냥. 사실 제 생각 저는 카이스트가 약간 저희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그 어떤 진화판이라고 생각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양상이 딱 갇혀져 있고 자기들끼리 딱 갇힌 세상에서 똑같은 방향만 바라보고 다들 너 나중에 뭐 할 거야 하면 대학원 갈래 또는 뭐 전산과 같은 경우는 네이버 가야지 뭐 카카오 가야지 마이크로소프트 가야지 뭐 이런 애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IT 지식이나 또는 여러분 같은 경우에 수학적 지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데는 그런 데 말고도 많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게 약간의 관성인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깨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냥 보면 지금 오늘도 뭐 법대 간 애들도 있고 뭐 영화 감독도 있고 뭐 중간에 거래소 오고 근데 그런 건 항상 염두는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다 어디를 가서도 잘 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되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내용을 몰라서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뭐 호연이도 거래소를 찾아보고 뭐 거기에 길이 있다는 거를 어떻게든 뭐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나중에 또 개척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뭐 우리 파트도 그렇고 뭐 법조도 그렇고 뭐 모르는데 거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막 막연하게 그냥 수능 점수가 높으니까 거기가 좋은가 보다 하고 가는 것보다는 진짜 그 직업이 뭐를 하는지. 그래서 약간 나는 이번 모임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아, 애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애들이 지금 어디에 분포해 있고 우리도 잘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10년이나 20년 뒤에 뭐를 하고 있을까라는 걸 되게 뭐 간접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약간 이제 사고도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나는 이제 병원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처음에 이제 인제대학교 가서 상계백병원 갔는데 다 그냥 인제대니까 인제대 병원 가는 거고, 인제대 병원에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뭐 전임을 하는 거고, 약간 그냥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니까 또 문제인 거야. 근데 거기서 아 나는 그래도 조금 더 다른 걸 해야겠다 해서 저도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가고,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진취적인 거를 이제 자기를 좀 준비를 하고, 그것도 내가 갈 수 있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남들보다 뭔가는 또 준비해야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저희 같은 학생 입장에서 아무리 그냥 관심을 갖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고 해도 수학을 하는 입장에서 커서 뭐가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뭐 하다 보면은 뭐 박사하고 뭐 하면은 교수나 연구원 되겠지, 뭐 아니면 중간에 튼다고 해서 뭐 금융권이 있을 거고, 뭐 정 아니면 뭐 학업과 강사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대충 예시 정도는 떠오르는데 사실 그런 사례가 뭐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열려 있는지 사실 그런 것도 잘 모르고 하니까 그런 게 사실 좀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이 자리가 좋은 게 이제 문자를 하면 된다, 카톡을 하면 돼. 한국 거래소 혹시 뭐 구경 해볼 수 있나요? 아니면 뭐 하나요? 이런 것들. 우리는 뭐 병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런 모임 자체가.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어? 저런 데서도 일을 하네? 이런 사람 파트들 막 보다 보면 생길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면 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다른 수학 쪽 하시던 다른 선배분들 혹시, 아 어떤 진로를 했는지. 근데 진짜 수학 여기 김영락 씨, 영락이는 수학을 계속해서 지금 부산대 수학과 교수가 됐대. 오, 영락이 물러가야 되네. 그 어떤 그 정통 스탠다드한 길이죠. 그 대겸 있는, 아 대겸이 근데 물리로 빠진다. 그럼 안 되잖아. 글 쓰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치는 게 자주 와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내 특성을 잘 알았기 때문에 사업할 때도 하나 아이템을 조집을 해서 이렇게 10년 동안 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고, 빠르게 만들고 팔고 만들고 팔고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빼고 난 실속만 딱 가져가는 그런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들여다봐야 답이 나와요. 손 든 거 안에서. 뭔가 너무 추상적이라서. 혹시 아 혹시 약간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약간 성향이 안 맞는 게, 선생님께서 약간 사업가 스타일이고 저는 완전 거기서 좀 거리가 멀거든요. 그건 사실 제가 그게 좋아서 잘 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여기서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건지. 영화에 있어요? 아니면 예술에 있어요? 저는 좀 그냥 영화는 상업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상업적인 예술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예산과 그 모든 뭐랄까 그 뭐랄까 촬영 여건, 프로덕션 여건들을 최적화하고 만드는 그런 머리가 없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논란처럼, 크리스토퍼 논란처럼 제작자랑 결혼을 하죠.
그럼 제작자가 이제 그런 논리적인 그런 사업적인 부분들만 해주니까. 근데 이제 뭐랄까 예술 본인은 그럼 어떤 진로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고민 안 해봤어요? 고민을 항상 하고 있지만 예술생에서 말하시듯 하고 싶고 하는 뒤로 가야지 진짜 많아요. 바꿨다. 황 선생님 저희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항상 카메라 이렇게 들고 그때 그때만 해도 디지털 카메라에 CD가 들어간 게 있었어요. CD를 넣어서 지금 그 7cm짜리 CD를 넣어서 이렇게 찍어주었는데 이번 발표처럼 만들면서 그때 사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선생님 다 가지고 계시죠? 갖고 있지. 선생님 방에 왜 그때만 외장 하드가 쌓여 있었어요. 친하지 않았어요 그때? 맨날 제가 가서 맞았다 보니까 우리 집에 와서 컴퓨터 좀 고치고 그랬죠. 맨날 골든볼로 저 머리만 제주도에서 뵈신 거 기억나시죠? 제주도? 그때 신라호텔에서 저 있잖아요. 맞아 맞아 놀러 갔는데 제주도에서 만났어. 신라호텔에서 밥 먹다가 손자님인가? 뭐 같이 오셨었잖아요 그때. 맞아 맞아 전국이가 옛날 자료 좀 찾아보래 찾아보니까 입학시험부터 그때 3박 4일로 있었던 가이스트에서 그 사전 교육도 많이 다녔다. 요즘은 선발은 어떻게 해요? 그거 비슷한가요? 아니요. 시험 봐서 3차까지 있었던 거 같아요. 시험 한 번이 끝이에요. 네. 시험 1차에서 서류 시험, 2차에서 시험으로 고 3차에서 면접으로. 똑같네. 똑같네. 그때도 그랬어요. 시험. 3차 면접은 하루예요.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하루로 단축이 됐어요. 원래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하루로 했습니다. 비슷하구나. 저희는 이틀을 생각하고 되게 좋은 기회를 잘 첫 해만, 너그 때만 3박 4일로 시험 쳤다. 아, 그래요? 그럼. 그러니까 첫날은 하루 종일 한 과목, 두 번째도 한 과목,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도시락 이어주고 무슨 지구과학에서 우주를 설계하라 뭐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줌을 먹는 얘기를 막 이상한 얘기로 해갖고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시험 치는데 비포 용지에 그냥 여러 장 적어내고 맞아요. 셋째 날에는 그걸 갖고 또 발표하고 맞아요. 아 기억난다. 선생님 두 분이 다 이렇게 있고 설명해보라고 맞아요. 뭔 소리를 적은 거냐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추억이다. 기억 났죠 아직까지 실박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네. 네. 지금 문제도 하나 기억 안 나. 문제 그죠. 저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문제도 기억. 문제도 기억. 내가 인상 깊었나 보네. 여기가 지금 카이스트 부설 학교로 돼 있나요? 그죠. 네. 그러면 많이들 카이스트 쪽으로는 또 많이 가는 거죠? 그러면 아직도. 그 옛날보다는 좀 높게 낮은다고 하죠. 요즘 많이 다이버시티파이 됐다고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저는 3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근시일 내에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원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그냥 학교에서는 수학만 들이다 퍼뜨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부모님한테 수학과 간다 하니까 겁나 뜯어버리시는 거예요. 뜯어버리시는.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지금의 진로를 그 걷게 되는데 그 학부에서 배우는 게 영향을 많이 끼쳤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반도체를 선택했어요. 그 이유는 되게 단순했어요. 그냥 첫 번째 특이한 거 하고 싶었거든요. 두 번째로 내가 자신감 있어? 세원 어차피 내가 하니까 하는 거 같으니까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거면은 반도체를 한번 이해해보자. 특이하게 성대에 지금 신기한데요. 600명 됐다는데? 학부에서 막 나왔다. 3분 다 특이하다고. 그래서 봤는데 정답은 없는데 가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제 쭉 그 길을 이어보면은 그러니까 자신만의 스토리가 약간 만들어져 있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좀 획일적인 것도 없고 그 정답은 없으니까 합쳐보고 하시다. 근데 최악이 가끔 이렇게 특히 우리처럼 어릴 때부터 좋은 학교 나오고 뭐 흔히 말하는 그런 좋은 학교 나오고 이렇게 큰 분들이 선택의 순간으로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 가능성이 많음에 취해가지고 선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선택을 한다라는 말은 이 길이 갈림길에서 내가 이걸 선택하면 이제 이 길을 못 가는 길이거든요. 물론 나중에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이게 쪼가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교수도 될 수 있고 뭐 모두 될 수 있고 모두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선택을 안 하고 계속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만 말이에요. 그냥 뭔가 선택을 하고 가서 그 하다 보면은 틀릴 수도 있고 또 움직이고 하다 보면 그게 자신만의 경로가 만들어져 있을 거다. 그냥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가능성이 많았던 사람들의 딜레마 같은 거예요. 그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에 되게 큰 충격을 느껴요. 나 이제 이렇게 되면 나 이제 그냥 이걸로 인생이 끝나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좋다.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다 한가영이 일반적인 고등학교는 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좋은 학교인데 여기를 이제 나오시고 이제 좋은 학교를 통해서 어쨌든 다른 길을 선택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고등학교랑 대학생 때 어쨌든 좀 이런 경험을 해본 게 엄청 도움이 됐다던가 아니면 좀 안 해봐서 아쉬웠다 이런 게 좀 본인이 지금 제보 관련해서 좀 있을지가 좀 저 대학교 때 진짜 열심히 놀았거든요. 녹화되는 거 있는데 이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평점은 그냥 그럭저럭 나쁘지 않게 받아 그냥 적당히 그러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쁘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제 대학생 때의 제일 키워드는 저 동아리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기타 치고 돌아다니곤 했는데 그때 얻은 경험들 그 뭐 친구들도 그렇고 좀 다양한 활동을 한 게 되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고 뭐 그러라는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또 당연히 잃어버린 것들도 많아요. 유학 같은 걸 생각해서 이 평점으로 유학 못 가겠구나 뭐 이런 그런 생각들이라든지. 그러니까 별로 안 노신 것 같고 저는 학사경부도 받아봤거든요. 처음에 동아리를 8개를 했는데 8개 정도를 하려면 수업에 안 들어가야 돼요. 네. 저는 진짜 딱 대학교 한 1학년 2학기 정도 됐을 때 연구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뭔가 사회생활을 바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양한 친구들과 경험들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단과대 동아리는 하나도 안 하고 중앙동아리 4개 그다음에 연합동아리 4개 물론 8개 동시에 한 게 아니라 두세 개씩 오버랩되면서 꾸준히 이것저것 했는데 그런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서 뭐 철학과 애들도 만나고 문학과 애들도 만나고 경영과 애들도 만나고 굉장히 다양한 생각하는 것들을 보고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맞다가 아니라 제가 어쨌든 경험했을 때는 저는 연구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일단 사회생활을 시작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과목에서 A+를 만든 것보다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8개나 되는 거 같고. 네. 한번 열거 해보지. 아, 소비자들한테. 사실 되게 좋았던 동아리가 저 인문학 동아리를 2개나 했는데 대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JSC라는 그 중앙 동아리를 했어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신입 회원 15명 중에 공대가 2명 있었어요. 저랑 충남과학부인가 나온 친구 한 명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완전 과학 그 이공계가 아니라 대부분 인문계. 생각해보세요. 공대에 내가 갔어요. 근데 인문학 동아리를 들어갈 확률은 되게 낮아요. 1학년 1학기에. 근데 그때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그냥 문제 푼다고 봤던 그런 텍스트를 원문 그대로 다 보면서 뭐 예를 들어 사르트르의 지식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 읽으면 정말 졸리거든요. 다 못 읽는데 그걸 갖고 막 며칠을 토론을 해요. 근데 이게 정말 서당계 3년 얘기가 맞는 게 그렇게 1년 동안 활동을 하면 오 그게 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키워드들, 그 인문학적인 관점들. 네. 예를 들어 뭐 그런 연합 동아리도 있었고 뭐 또 이제 연합 동아리 중에 사실은 뭐 대학교 동아리라는 게 뭐 연구가 아니라 이 핑계 저 핑계로 만나서 노는 동아리 노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핑계가 많았죠. 핑계가 많았고 뭐 다른 대학, 종합대학, 단과대학, 뭐 지방대학, 인터넷대학 학생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생각하셨을 때 네. 그러니까 종합대학이랑 카이스트를 비교를 했을 때는 네. 어느 쪽을 추천을 하실지 둘다 내 말이 아닌 거 아니에요? 저는 아주 개인적인 이유로 카이스트는 거리감을 느꼈는데 저는 부모님이 대전에 사세요. 근데 카이스트를 가면 이제 대전 집에서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종합대학에 가고 싶었던 생각이 되게 컸고 그래서 저는 종합대를 추천하는 편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되게 확고하게 연구를 계속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가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여기 다 이제 과학과 나온 거잖아요. 연구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뭐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다 비슷한 애들이고 카이스트 정원의 80%도 과학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쁘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되게 비슷한 사람들의 그 비중이 높아요. 근데 이래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여겨지면 괜찮고 근데 저는 조금 더 확장적으로 경험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던 편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선택은 하나를 하면은 하나를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아 뭐 두 개를 아니면 또 시간이라는 것도 포기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일장일단이고 저도 그래서 카이스트를 간 뒤에 나중에 종합대학을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 카이스트를 가가지고 도움이 된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건 되게 그냥 그때 당시에는 막 되게 고민을 했지만 지금은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중학교 때 가서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얻는 게 있었겠죠. 그때 그래서 막 그런 비슷한 인문 동아리 활동을 서울에 있는 대학 그 연합하는 거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힘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결국에 어느 순간 이게 딱 벌어지기도 하고 우리 납땜 같은 거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거 결국에는 설계하고 하는 거 기계공학과거든요. 반도체 붐이 올 때 전자과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에요. 기계과도 똑같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과는 결국에 우리가 무슨 컴퓨터 세상에 뇌를 옮겨서 살지 않는 이상 우리 그럼 기계공학자들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결국에는 하드웨어가 있는 한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계공학과의 그 전망이 어두워 보일지언정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 네. 그러니까 그 기계과 인기가 식은 이유가 반도체 붐도 있고 AI 붐도 있지만 그 뭐 자동차 회사라던가 에서 연봉을 많이 안 준다거나 하면서 인기가 싫은 것도 있거든요. 뭐 조선 수주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필요로 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기계과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너무 걱정은 안 될 것 같아요. 기계공학과는 공학계 제너럴리스트라고 하거든요. 기계공학과는 되게 범위가 넓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 자동차, 로봇 이런 것들만 상상할 텐데 사실
연력학, 유치역학도 다 기계공학의 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4대 역학이라고 배웠는데 열 유체가 이제 정역학, 동역학하고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기계공학 뭐 교수님들 보면은 이제 재료 쪽, 소재 쪽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뭐 소재나 재료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까 배터리 소재나 2차전지 이제 수주율 개선이나 이런 것들도 다루시는 교수님들이 많고 워낙 넓은 범위라서 그런 곳에서 이제 또 다양하게 1, 2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 적성에 맞는 것들을 또 찾아서 또 연구소든 어디든 본인의 적성을 활용해서 네, 찾을 수 있고요. 학문간 경계가 되게 모호해져서 뭐 대학하고 이제 부전공이나 이제 더블 메이저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어서 예전에 막 경영대생들도 막 와가지고 막 컴퓨터 공학과 막 부전공하고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아리미고 내가 크리스퍼로 신문이 전체가 조작합니다. 근데 어떤 게 제일 스님 보시기에 유망할 것 같은지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망할 것 같은 걸 상상하면 네. 실패해요. 아. 내가 판단 근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상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실제로 나중에 뭐랄까 진로를 결정하셔서 그 분야를 연구한다 혹은 그 분야에 회사를 간다 했을 때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져 있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너무 먼 미래를 예측하는 거에서는 조금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결론은 다 괜찮다입니다. 저도 다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합성생물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연구 철학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생명체를 엔지니어링 하겠다는 방향성이거든요. 네. 그럼 그 대상이 되는 생명체는 사실 뭐가 돼도 똑같은 거예요. 네. 미생물을 할 수도 있고 동물을 할 수도 있고 식물을 할 수도 있고 아예 세상에 없던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 뭐가 제일 유망하냐? 그것도 솔직히 다 괜찮아요. 왜냐면은 미생물은 아까 말했다시피 활용처가 굉장히 많고 네. 요새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정말 핫하거든요. 네. 그래서 유망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동물 쪽은 또 안 유망하냐? 동물을? 그럼 동물은 사람이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한테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의학적인 애플리케이션이 결국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동물이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미생물, 동물에 비해서 식물은 좀 덜 유망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식량 문제가 되게 심각하고 그리고 식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식물 세포를 배양해가지고 단백질 만들기, 백신 만들기 이런 것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식물은 안 유망하다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를 하는 게 제일 좋냐 하면 저는 그런 플랫폼이 되는 합성생물학을 해서 다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끝낼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40분까지 마치는데 그 조금 일찍 끝내줘달라고 네. 하셔가지고 아 네. 네. 그 혹시 지금 끝낼 수 있을까요? 궁금한 것 있으시면 그 마지막으로 네. 궁금하신 점 그리고 그 연사님 창조관 1층으로 네. 가주시면 알겠습니다. 그 제 연락처를 켜고 나면 여기다가 적어가셔서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얘기해주세요. 네.